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1시간 전에는 한 차례 휴정한 뒤 심사를 재개했는데요. 먼저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채희 기자.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12시 40분쯤 휴정한 뒤 30분 뒤 재개됐습니다. 통상 심사가 길어지면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잠시 쉬는데 이 대표는 법정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 7분쯤 시작된 심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치열한 공방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가 재개된 1시 10분쯤부터는 남은 의혹인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마저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20일 넘게 이어진 단식으로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범행의 중대성은 물론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가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로 증언하게 했다는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PPT 500장 정도를 준비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장 등 10명가량이 직접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 대표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방대해 영장심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으면 내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